네, 꿀팁신 안녕하십니까. 꿀다크 민현수 기자입니다. 지금 막 끝난 토트넘과 맨체스터시티의 카라바오컵 결승전, 맨체스터시티의 1-0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손흥민 선수는 또 결승전에 올라놓고서는 아쉽게 우승 트로피 앞에서 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.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당연히 선발로 나왔고 해리 케인 선수가 이제 좀 선발로 나온 게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. 맨체스터 시티도 데브라이너 선수 뭐 다쳐가지고 못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좀 출전하게 눈에 띄었고요. 전반전은 상당히 좀 요리스 선수가 정말 잘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이제 수차례 슈팅 기회를 잡았는데 요리스 골키퍼가 이제 멋진 선방으로 팀을 구해내는 모습을 보였고요. 이제 후반전에도 상당히 좀 팽팽한 흐름이 좀 이어갔고, 그래서 이제 이 경기가 좀 연장전으로 가려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맨체스터시티가 세트피스로 이제 한 골 넣으면서 토트넘을 꺾는 데 성공을 했고,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뭐 그렇게 또 특히 상대가 또 맨체스터시티였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이제 그때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오르던 시즌에 또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 상대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오늘 결승전에서는 좀 뭐 그렇게 좀 위협적인 장면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오늘 우승한 맨체스터시티는 최근 8번의 카라바오컵 결승전에서 무려 6번이나 우승을 한 좀 진기록을 세웠고요. 카라바오컵에 이제 뭐 카라바오컵 하면 맨시티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최근에 특히 컵대회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맨체스터시티입니다. 여기에 이제 또 리그에서도 지금 상당히 좀 우승이 유력하기 때문에 뭐 리그도 이제 맨시티가 우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. 그래서 좀 올해는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좀 상복이 좀 터지는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반면에 오늘 이번에 준우승을 하게 된 토트넘을 또 한번 짚어보자면 손흥민 선수 또 이번에도 결승전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. 저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이제 그때 리버풀 상대로 지고 좀 펑펑 울었던 모습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맨시티한테 지고 나서 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. 손흥민 선수가 이제 지금 프로 생활하면서 이제 우승 트로피와 큰 인연이 없는데 그게 참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. 이제 좀 손흥민 선수가 나이도 차고 있고 지금 우승 트로피가 이제 좀 상당히 좀 커리어에 있어서 필요한 상황인데 이번에도 좀 준우승에 만족을 해야 해서 좀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고요. 이제 뭐 손흥민 선수가 뭐 토트넘에서 뭐 또 앞으로 우승 트로피를 어떤 걸 들게 될지 또 상당히 주목이 많이 되고 여기서 토트넘에서 계속 좀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드는 상황입니다. 네, 일단은 지금 토트넘 이제 뭐 카라바오컵 결승전은 지났고요. 이제 리그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리그에서 뭐 사우스햄턴 상대로 이기면서 좀 반등에는 성공을 했고 또 앞으로 또 이제 뭐 순위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뭐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이라도 따내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손흥민 선수도 이제 시즌 거의 다 막바지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시즌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준비한 여기까지고요. 저희 또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